네, 안녕하세요. 지난 주말에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뭐 식당이 거의 텅 빈 그런 그 정막할 정도로 이렇게 대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. 이럴 때 밀폐된 공간, 저는 이제 밀폐집착이라고 밀집밀착 집착을 벌이더라고요. 코로나 이번 주가 커다란 또 고비고 하니까 우리 모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다 의심하자. 네, 이렇게 이번 주를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FAQ 학부모 연수 때 흔히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1차 연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그거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실제로 성일초등학교 성내동에 성일초등학교에서 거기 강단이 꽤 크더라고요. 한 200명 학부모님들이 모이시는데 거기서 질문즉답으로 이렇게 질문 받고 바로 답해드린 그런 사례였고요. 그 밖에 이제 다른 곳에서 제가 상담을 한 사례들이나 실제로. 네. 근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질문에 답하는 거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강의하셨던 내용을 그 반추하는, 되새김질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강의 내용을 더 생생하게 이해시켜드리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17번. 선생님 팀 아이들과 광고에 처음 만났을 때 15분만 놀아주라고 해서 15분 놀아주니 밤새 놀아달라고 징징대네요.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학부모, 의정부에 학부모 연수를 가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제 강의 휴대폰 번호를 국민 휴대폰 번호다 다 공개를 해놓거든요. 그 다음날 이동 중에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. 학부모님께서 우리의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애가 어젯밤에 12시까지 놀아달라고 그랬다. 지쳤다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몇 질문을 던졌죠. 혹시 밑에 동생이 있냐? 그랬더니 동생이 있다. 걔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. 그리고 동생이 2살, 1살이래요. 연년생.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떠세요? 선생님들도 그 보이지 않게 좋아. 그 아이가 왜 엄마가 15분을 놀아주니까 밤 12시까지 놀아달라고 그러는가.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사실은 애거든요. 근데 형제 자매 이렇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송이나 누나 언니에게 그 어른의 역할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밑에 동생들이 어린 경우에는 큰아이에게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어른스럽기를 자꾸 요구하니까 애는 점점 사실은 상처받고 있는 거죠. 지난 금요일 그 강의에서도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유독 다른 사람에게 다 친절한데 자기 동생에게만 까칠하다는 얘기 있었죠. 그건 왜 그랬어요? 그 아이가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자꾸 언니 역할을 자꾸 강요하니까 애는 점점 더 미워지죠. 저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겠다. 여기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애가 사실은 엄마에게 굶주려 애착이 굶주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. 근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혹시 힘들진 않으시냐 이게 그 제가 대화를 통해 하다 보니 이 어머니께서 상당히 육아의 스트레스 그 사람 우울증 그런 정도로 힘겹게 생활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애들러서 어머니께서 지금 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어떻겠냐고
한사코 거부를 하시더라고요.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그 신경정신과를 좋은 글씨를 살려놓잖아요. 그래서 그분이 끝내 거부를 하셔서 아 좀 그래 어쨌든 아이와 그 내가 첫날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증진됐을 것 같지만 한 3일 정도만 해봐라 힘드시더라도 그러면 아이에게 변화가 될 수 있다. 요거는 어떤 원리? 15분간의 퀄리티 타임, 퀄리티 타임, 질적 아이와 만나는 질적인 시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네, 다음.